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오늘 석방됐습니다.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이동해 던진 계란에 맞기도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왔던 박 구청장.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구청으로 출근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직원들과 같이 일하게 되겠죠.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구치소 앞 도로에 드러누워서 차량을 막고 경찰은 유가족들을 끌어냅니다.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족들이 던진 계란에 맞았고 도로에는 계란이 터진 흔적이 보입니다.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유족들이 반발한 겁니다.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달려온 건데 박 구청장은 가로막힌 차량 대신 다른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. 야! 네가 내 생계 지었는데 그야!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다시 너무 죄송하죠. 박 구청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박희영 구청장의 솔직한 사죄를 받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또 한 번 저희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듯 여기 구치소를 도망쳐버렸습니다. 업무 복귀가 가능해진 박 구청장의 출근은 아직 미정이지만 구청에 복귀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석방됐고 헬로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.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